챕터 16, 50번부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6은, 그러니까 챕터 16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두 번, 세번 읽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챕터 16부터는 좀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단주매매란 반복적으로 같은 체결량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며 호가창을 굉장히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본문에 단주매매의 정의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이제 한 개씩 계속 반복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발전된 단주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주 샀다가 바로 한주 팔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체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주가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자들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불법입니다, 물론. B. 단주매매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고요. 단주매매는 불법이므로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단체로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한 주씩 매수하는 금모으기 운동은 불법적인 매매가 아니다. 자. 거래 창구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장 끝나고 보면, 이제, 거래원이라고 누르면 막 나오잖아요. 키움증권에서는 뭐, 매수가 몇 주, 매도가 몇 주. 그 다음에 이제 뭐, KB 창구에서는 이제 매수가 몇 주, 매도가 몇 주. 또 증권사 뭐겠지? SK 증권에서는 이제 매수가 몇 주, 매도가 몇 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틀려요. 예를 들면, 제가 KB 증권 쓰면서 매수를 5만 주 했는데, 그날 거래 창구에 제가 매수한 것만 5만 주인데, 이제 매수가 3만 주밖에 안 찍히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 저는 이제 모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매수한 물량을 이제 그 주식 대여 해가면,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매수한 증권사에 그 창구 뭐라 하지? 제가 매수한 증권사에 매수 물량으로 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거래소 측에 문의한 것도 아니고 증권사 측에 문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KB증권으로 5만 주를 매수했는데, 실제로 이제 장 끝나고 거래원 눌러보니까 이제 KB증권에서 매수가 3만 주로 나왔단 말이죠. 제가 산 것만 5만 주인데 다른 사람이 샀으면 5만 주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 정답이 왜 D번이냐면, 왜 4번이냐면, 이제 그 옛날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이제 뭐 카카오톡 이제 오픈 채팅 이런 걸로 이제 유료 리딩하던 사람들이 리딩할 때 쓰는 좀 불법적인 액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샀는데 사놓고 이제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한 주씩 사자. 어떤 특정 종목을 이제 한 주씩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톡방에 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실제로 참가한 사람을 한 100명이라고 치면, 2시에 100명의 사람이 한 주씩 주식을 매수한다고 쳐봐요. 단주 매매할 때보다 그럼 훨씬 빠르게 그 2시에 주문이 따다다다닥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이게 바로, 세력 형님들이 매수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씩 특정 시간에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몇번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이런 거를 대놓고 하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9시 이전에 상한가 주문 순서대로 체결되므로 가장 먼저 주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자, 틀렸어요. 9시 이전 상한가 주문은 순서대로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본문에 자세히 적혀 있겠지만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문을 많이 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체결되는 게 아니니까 8시 40분에 땡 하고 이제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B번. 9시 이전에 넣은 상한가 주문들은 장이 시작하면 일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맞는 거고 그 9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주문 넣은 순서대로 이제 체결이 되는 게 맞는데 9시 이전에는 이제 주문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9시 이전에 상한가 주문을 넣고 최대한 많은 주식 주문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장이 시작하고 이제 상한가에 체결되면서 이제 물량들을 배정받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시 전에 상한가 전량이 뭐 천만 주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 9시에 이제 장이 시작하면 상한가 전량이 천만 주에서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막 보통 막 몇천억씩 상한가 주문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몇천억의 주문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 VI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주식 호가가 순간적으로 일정 범위를 넘어설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 급변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가끔 주식하다 보면 이제 거래 정지되는 경우 있죠. 그잘 하루 종일 잘 거래되고 있다 갑자기 2분 정도 정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합니다. D.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 직전 체결가에서 2%에서 3% 이상 가격이 변동이 일어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체제로 전환한다. 맞고요. E.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종목별 가격의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이 발생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D랑 E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면, 그,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때 가격을 5,000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러니까,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 단일가 매매가 끝나면, 그 완화 장치가 시작하기 전보다 가격이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직전 체결가에서 2%에서 3% 이상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호가창이 있으면 누가 그 호가창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 그냥 시장가 매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별 종목에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제 호가 5개 6개를 한 번에 건너뛰게 될 경우, 이제,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가 아닐 경우, 이제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수박이 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뭐,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가정하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누가 수박을 하나에 10만 원에 샀다고 쳐봐요. 근데, 뭐 수박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이제 10만 원이란 가격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만 원으로 돌아올 거예요. 수박의 가격은 그런 거랑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약간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10%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단일가 매매가 끝나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거치면서 동시에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서서히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큰 호재가 없는 경우. 큰 호재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쉬었다가 다시 상한가 말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큰 호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레침 아시죠? 피레침. 피레침 같은 느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챕터 17, 52번 문제 풀어볼게요.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한 회사의 주가에 매일 심한 변동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지표이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1번이.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문제풀이 영상이 아니라 이제 강의 영상에서, 챕터 17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B. 그러니까 정답은 A번. B. 하락장에서 한 개, 두 개의 대형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머지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지금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그냥 정답만 찾고 넘어가는데, 그 본문 강의 영상 촬영할 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7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책의 핵심. 다른 책이나 다른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책의 본문에 넣은 건데, 그게 챕터 17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챕터 17에 있는 모든 개념을 이제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C. 하락장에서 자산평가액이 감소한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식의 수에 집중할 때 좋은 매매를 할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확히,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개수를 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D번. 보유 자산이 많고 실적이 좋은 회사는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지수 4% 5% 빠지는 날,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2번. 단기 급등한 테마주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하락하고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져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강의 영상에서 제대로 언급할게요. 53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테마의 유통기한은 짧음으로 테마주를 매매한 뒤에는 수익 실현 기회가 있을 때에 최대한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 제가 올린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서 이제 2년 동안 한 100개 정도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중에 손실이 발생한 게 17개였다? 뭐 그런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종목당 한 7%에서 8% 정도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마주 매매할 때는 진짜 수익은 무조건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돼요.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안 그러면 물립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는 하루에 한 개, 정말 많아야 두개 정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는 게왜 그러냐면 시장에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C.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미수와 신용을 써서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하여 자산을 늘리고 이후 가치 투자, 대형주 투자를 병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C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자산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항상 자기의 원칙은 하나여야 돼요.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겠죠. 뭐더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투자관이라는 게 이제 바뀔 수는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미수랑 신용 써가지고 이제 좀 위험한 매매 하다가 나중에 돈 많아지면 안정한 투자를 해야지. 안전한 투자를 해야지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을 때 최대한 좀 좋은 습관들을 많이 들여놔야 됩니다. D.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너무 맞는 선택지고, 특히 이제 원유 관련 ETF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원유 관련 레버리지 ETF나 ETN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E. 시장은 학습 경험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올 산업이 오르면 두올이 오르더라. 근데 두 회사는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A란 종목이 오를 때 B도 오르더라. 실제로 근데 A랑 B는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내 경험상 A가 오르면 B도 올라. 해가지고 이런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정말
여러분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4번 문제. 1 미만의 PBR은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도 주식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0.5 미만의 PBR은 해당 기업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무슨, 그러니까 PBR의 의미는 맞아요. 그러니까 1 미만의 PBR은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식 가치가 낮다는 것도 맞고 0.5 미만의 PBR은 해당 기업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다. 일단 저평가라는 표현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책에 본문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의 기업 예시를 들었는데 지주회사의 같은 경우 PBR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자회사가 상장된 지주회사의 경우 이제 자회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중 뭐야 중복적으로 이제 자산이 가치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해서. 예시로 어떤 예시 들었냐면 이제 아들이 10억 있는 부모의 경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제 부모의 재산을 10억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B번 지주회사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때는 PBR보다는 뭐 이거 어떻게 읽지는 모르겠는데 NAV라는 개념을 주로 활용한다. 맞습니다. NAV라고 읽나요? C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자신만의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D. 데드캣 바운스는 주가가 크게 하락한 후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E. 시장을 이기는 테마주는 없으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한들 상승이 발생하기 힘들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5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전업 투자는 될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식 투자가 생계 유지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주거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매매를 할수 있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면 전업 투자에 도전할 것을 권장한다. 아무리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도 그가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자, 정답은 D번이고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냥 투자는 취미로 즐기고 전업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5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냥 전업 투자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제 문제였고요. 투자를 취미로 할 때랑 이제 직업으로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평생 먹고 살 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에 뛰어들지 말아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챕터 19번도 풀어볼게요.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반드시 기업의 보유자산과 실적에 초점을 둔 가치투자를 통해서만 수익을 내야 된다. 자, 정답 1번이고요. B. 시대에 따라 가치투자의 개념도 바뀐다. 이거 맞고요. 기업의 자산은 신뢰할 수 없는 지표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PBR에 대한 개념 설명했죠, 제가. 지주회사의 PBR은 신뢰할 수 없는 지표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매도 시기와 보유 기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는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 견해를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시장 상황이 매일 바뀌는데, 얼마나 보유해야 될지 그거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종목 매수를 할때 이미 단타로 접근을 할지, 장기 투자로 접근할지, 스윙으로 접근할지, 이거를 정해놓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신다면, 이제, 고치세요. 2. 모든 매매는 상황에 맞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57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A. 매수한 종목이 손실 구간일 경우 손절하기보단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이게 뭔 말이지? B.
손절은 현재 보유 종목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발견했을 때 하는 것이다. 이거 맞죠? C.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대출 미수 신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이 뭐냐면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비올 때까지 이제 기우제 내리는 것,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D. 평당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고려해야 한다. E. 대기업 주식을 장기간 투자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정답 골라보자면 이건 철저하게 이제 제 기준입니다. 사실 투자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57번에 대한 이제 정답을 찾는 거는 이제 철저하게 제 기준이에요. 보세요. B랑 C는 확실히 정답이고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이 손실 구간일 경우 저는 손절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데 대신 이제 평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면 손절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손실 구간인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하면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그러니까 정답 ABC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D는 평단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는 안올 가격이라는 거를 직감할 때가 있어요. 매매할 때. 그러니까 주로 어떨 때 직감을 하냐면 연두색 펜 어디 갔지? 자, 보세요. 주로 양봉이 빨간색인가? 주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한 이쯤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이제 그 테마주 투자에서 이제 사형 선고랑 다름없어.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장대 음봉 후에 아 장대 양봉 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다음에 주가가 빌빌빌 긴다. 이런 식으로 긴다. 심지어 여기 이 부분에 터진 거래량이 역대급이다. 다른 거래량은 뭐이 정도고 이 부분에 터기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 뜨는 경우 이게 그 테마주 매매할 때 기술적으로 테마주에서 이제 고점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장대 음봉 후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했다. 그럼 다시는 안올 고점이라는 걸딱 직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단가를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낮추던가 아니면 이제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절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고요. 대기업 주식에 장기적 투자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이거 제가 발레 몇 개만 그냥 예시 드려볼게요. STX 조선, STX, 뭐 STX가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메디톡스, 부산중공업, 부산. 왜 이거? 아니, CUC 두번 쳐져요.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예시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오면 이제 대기업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뭐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하나, 한국전력, KT 등등등 많습니다. 대기업 종목 장기 투자했다가 망한 케이스를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한 100종목 정도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8번까지만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58번. 챕터 21은 딱 봐도 중요한 챕터가 아니죠. 한 문제밖에 없네요. 58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거래량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기에 정직한 지표이다. B.
거래량은 매매 시 하나의 지표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지표로 작용할 수는 없다. C.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 이 주가 상승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D.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E. 모든 지표는 그 자체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지표들과 조합할 때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중요하지 않은 챕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중요한 챕터였네요. 일단은 5번부터 얘기해 볼게요. 5번. 모든 지표는 그 자체로 있을 때보다 다른 지표들과 조합할 때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맞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4월 22일인데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오일 가격이죠. WTI 이제 5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원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원유가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인수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 이 지표 하나만으로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좀 섣불러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오일이 많이 필요한 기름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이제 중공업이랑 이제 항공산업이잖아요. 네. 항공산업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고만은 할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항공산업은 거의 망해가요. 비행기 안 뜨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일 가격이 원유 가격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이제 하나의 퍼즐일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만 놓고 봐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좀 섣불러요. 뭐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의 수, 기업의 실적 변화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표들과 조합을 할 때. 이제 아 진짜 세계 경제가 안 좋구나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보조 지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지표들과 조합을 할때 이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D.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반등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시점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시점에서 대부분의 이제 주주들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그쵸? 아,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5천 원짜리 회사가 있었는데 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올라도 그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위로 갈때 저항이 세다는 거고, 그럼 기술적으로 반등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5,000원에 이제 물려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 이게 거래량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5,000원에 물려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1,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1,000원에서 1,200원까지 반등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1,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간 건 사실인데, 1,000원에 산 사람은 거의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5,000원에 샀어.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이 잘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예요. 기술적인 얘기.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재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C번.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 이 주가 상승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 너무 좋은 호재. 케이스가 이렇게 딱두 가지인데, 일단 너무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쳐봐요. 너무 좋은 호재가 나오면, 약간, 상한가를 당연히 가겠죠? 상한가를 갔는데, 매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상한가 한 방으로 부족해. 내가 볼때한 상한가 한세 방은 갈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이 경우 이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상한가에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파는 거지, 이제 또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이때쯤 이제 세 번째 상한가까지 간 다음에 이날 거래량이 터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부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했으니까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박으로 그냥 예시를 들자면 이제 수박이 만 원이에요, 전국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수박이 10만 원에 한 50개 정도 거래가 됐어요. 수박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근데 다음날 서울에서 수박 가격이 10만 원이 될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다시 원래 가격인 만 원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박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소수의 누군가가 수박을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제 수박의 가격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은 C인 것 같고. 이랑 A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래량은 매매 시 하나의 지표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없다. E랑 같은 얘기예요. B랑E는 같은 얘기고 A. 거래량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게 정직한 지표이다. 맞습니다. 거래량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낮출 수는 있어요. 동시효과 때 매도 물량을 엄청 쌓아두면 주가를 낮출 수는 있어. 근데 거래량을 낮출 수는 없어요. 정직한 지표이다. 정직한 지표이다가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굳이 이제, 만약에 옳지 않은 선택지를 모두 고르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 A번이랑 C번이 틀렸다고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A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는 건 맞는데, 정직한 지표라고 보긴 어려워요. 책의 본문에서도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약간, 그날 뭐 22일 거래량이 5천인데 이거를 4,500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주가를 낮출 수는 있어도 거래량을 낮출 수는 없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맨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하던 주식을 이제 한번 하한가를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 후, 이 정도 주가선에다가 이제 매도 물량을 잔뜩 깔아놔요. 그러면 거래량이 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매도 벽을 쌓아두면, 그 매도 벽을 깨부신 누군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집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더라고요. 거래량이 없게. 그래서 정직한 지표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거래량은. 그러니까 속이려면 속일 수는 있어요. 본문에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 이 주가 상승을 신뢰하기 어렵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재료가 좋아가지고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상한가 한 방으로 부족해. 그거는 이제 추후에 상한가 두 번, 세번 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 주가 상승은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주가가 10% 20% 올랐다. 근데 거래량이 없다 하면 이제 그거는 수박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